타임즈. 팬더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블링블링. 네, 오늘 승태씨와 함께 팬더 베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승태씨는 오늘 비틀즈 옷을 입고 왔네요. 이거 네, 아내 동생이 네 영국 가서 아 그렇군요. 비틀즈 박물관에서 네. 비틀즈를 만나라 Meet the Beatles 이렇게 티셔츠에 네, 써있습니다. 인증샷 할 겸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얗게 까맣게 이렇게 네. 하고 왔네요. 네. 인증샷 할 겸 나 입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비틀즈와 함께 네, 동생에게 받은 선물 인증샷도 할 겸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팬더 USA 75주년 애니버서리 75주년 기념 모델 커메모러티브 프리시전 베이스 투 컬러 버번 버스트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3월에 75주년 기념 모델 똑같은 걸 같은 기념 모델인데 재즈 베이스를 먼저 했었어요. 가격은 재즈 베이스가 324만 9천 원으로 더 비쌌고요. 프리시전 베이스는 313만 9천 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즈 베이스 때는 픽업이 커스텀샵 60 싱글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 달려 있었고요. 이번에는 프리시전 하나 달려 있죠. 이건 커스텀샵 62 프리시전 픽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플릿 싱글코일이 하나 달려 있고 그때 했었던 재즈 베이스는 점수가 81점 나왔네요. 81점. 승채 씨가 33, 16, 17, 16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33, 15, 16, 16 이렇게 드렸어요. 한 줄평은 순금처럼 무거운 사운드, 커스텀샵 픽업은 못 참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USA지만 사운드 점수가 상당히 높게 30점대 초중반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가격도 사실 우리가 커스텀샵은 요새 막 뭐 500이 아니고 이제 막 600, 700 막 이러니까 예, 가성비가 점점 막 주기가 힘들어지는데 300대 초반이면 오히려 지금 이제 선녀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표현이 되게 그렇죠.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막 가격대가 다들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와. 300만원 초반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16, 15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313만 9천원이기 때문에 이 프리시전 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기다렸던 리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의 전장 117cm고요 무게는 3.98kg. 그때는 재즈 베이스 4.8kg였거든요. 되게 라이트해요. 그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무거웠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 엄청 라이트합니다. 네. 두께는 42+1mm, 12프렛 뒤뚤레는 84mm입니다. 12프렛 뒤뚤레는 훨씬 더 두툼한 네, 넥감을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애쉬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내게는 메이플의 1963 CCM 내게 사틴 우레탄 피니쉬 유광 무광입니다.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70 팬더 로고 들어가 있고요. 본넛에 41.3mm 너비를 가지고 있네요. 이 너트 너비가 이제 재즈 베이스는 38.1, 프리시전은 41.3.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쪽의 연주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확실히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판은 이제 메이플이 올라가 있는데 요거는 통넥이 아니고 메이플 넥 위에다 메이플 지판을 올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뒤쪽에 스컹크 라인이 없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9.5인치 241mm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34인치입니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 미디엄 점보 프렛 커스텀샵 62 프리시전 베이스 스플릿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이고요. 브릿지는 포세델 하이메스 빈티지 스트링스루 바디 그리고 탑로드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스트링 스루로 장착돼 있나요? 탑로드 네, 아니고? 네, 스루입니다. 네, 지금은 스루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톤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톤 다 내리고 존재감을 오우.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묵직하죠? 요 앞쪽에서 잠깐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요 여기서 했으니까 네.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픽업이 하나뿐이라 뭐 들을 수 없는 건 많지는 않지만 네. 계속 뭐 다양하게 좀 들려주세요. 네.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습니다. 단일 메뉴 맛집. 역시 커스텀샵 픽업이라 지난번 75주년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가격에 비해서는 사운드 부분에서 조금 남는 장사라는 느낌이 드는 게 커스텀샵 픽업에서 오는 그 만족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계 좀 넣어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공간계 뭐 딜레이하고 네, 리버브? 네. 네. 기본 피지컬이 무거운 데다가 이제 코러스를 넣으면은 코러스 톤도 굉장히 강하죠. 좋습니다. 이번엔 게인 한번 넣어서 들어볼까요? 드라이브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브? 네. 갑니다. 프리시전도 이 맛이죠. 프리시전의 그 저음의 강력한 피지컬과 존재감 자체가 게인 부스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게인을 밟았을 때 확실히 재즈나 다른 조금 빈티지한 성향의 기타들의 베이스에 비해서 훨씬 더 게인이 쫙쫙 당겨지는 그런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약간 펑키한 블루스 진행으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강렬한 느낌의 살짝 슬로우 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사운드에는 뭐 베스트라고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멋있네요. 이런 게 진짜 멋있는데 슬로우 락에다가 그냥 빡빡 그냥 한음 한음씩 이렇게 때리 꽂아야 되는 거는 뭐 야, 이건 뭐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해봤고요.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펴드릴게요. 만듦새도 좋고 보기도 좋은 베이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승채 씨가 순금처럼 무거운 사운드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존재감이 상당했죠. 이번에는 그 한 줄 평을 이어받아서 순금보다 무거운 사운드 이렇게 드리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2, 재즈앱에서 하나 내려왔네요.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입니다. 사운드 하나 내려갔고 편의성 하나 내려갔어요. 네.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6, 디자인 15, 아니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80점. 저는 이제 가성비가 하나 올라가고 편의성이 하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점수 80, 80, 80, 평균 80. 지난번이 평균 81이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재즈 베이스보다 프리시전이 하나씩 낮게 나오는 보통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대부분 편의성에서 나와요. 편의성 쪽에서 재즈 베이스는 어쨌든 톤을 만들 수 있는 그 영역이 조금 많다 보니까 약간 그 범용성, 장르 적용에 있어서 프리시전보다는 조금 레인지가 넓다. 물론 둘 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뭐 전체 뭐 범용이라고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베이스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즈가 조금 더 그 영역이 넓다라는 데서 늘 편의성에서 1, 2점 차이가 나는 게 최종 평균 점수에 딱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비교를 했을 때 프리시전이 유독 그때 사운드가 잘 나오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재즈보다 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야 왜 늘 프리시전은 재즈보다 좀 덜 나오는 걸까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 재즈베이스 픽업 두 개와 스플릿 픽업 하나에서 오는 약간의 그 사운드 레인지의 차이가 적용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가성비 디자인보다는 좀 범용성의 측면에서 살짝 차이가 난다는 점 그걸 이해하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높은 점수 80점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비싼 기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비싼이 아니고 매우 더 비싼 기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에이지드 블랙 오버 초콜릿 3톤 썬버스트. 일단 색상부터가 단순 USA가 아니겠죠. 맞습니다. 커스텀 샵입니다. 1958 프리시전 베이스. 같은 프리시전인데 가격은 721만 4천원. 다음 시간에 멋진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